오늘 국회에선 이런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대기 중이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회의장에 앉히겠다며 화장실까지 찾아간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족 사태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는 이런 식으로 파행됐습니다. 난장판이 된 국회 모습은 황병준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가부 장관 국회가 회의가 개시가 된다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찾아 나섭니다. 여가부 대변인을 만나자 언성이 높아집니다. 김인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조 대변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장관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여가부 어디로 화장실로 도망가요? 아니 화장실로 도망가요?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여가부 장관인데 갑니다. 아니 어디 계세요? 화장실 안에 있던 조 대변인을 몸으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장관 어디 계시냐고요? 국회 기자님 여기까지 전화를 안 받고 있어. 김 장관은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공지했지만 여야가 참고인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된 회의에서 야당은 잼버리 종료 이후 두문불출하던 김 장관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해임 건의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서 추진할지에 대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초 명단에 없던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상으로 올렸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행안위에 이어 여가위까지 잼버리 부실 준비에 책임을 규명하려는 상임위 일정이 잇따라 파행되면서 국회가 소일코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